자, 사면체 OABC에서 모든 면이 그냥 일단 길게는 해줄게요. 이거 O고 A고 B고 C인데 이 길이가 다 같대. 식으로 AB하고 AC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응수요제 바꾸자. ABAC니까 AB AC니까 요걸 A로 바꾸고 이게 같다고 오고 이게 여기고 옥지점 O에서 밑면의 수선의 바를 H라 하면 H는 외심임으로 보여라. 삼각형이 ABC의 외심임으로 보여라. 이 말의 의미는 뭐가? H에서 이쪽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다 같음을 보이면 외심인 게 나오죠. 같나? 이게 직각. 빗변은 10으로 같아. 또 OH는 또 일정해. 공통. 그건 뭐야? 닮은 직각삼각형에서 RH S 합동. 그러면 OBH와 삼각형 OBH와 삼각형 OAH와 합동. 따라서 AH하고 EH하고 CH가 같다. 이게 뭔데? 외심이다는 거지. 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마무리하고, 2번도 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그 다음은 OA와 밑면 이름 가기야. OA와. 이 OA하고 밑면 이름 각은 이 점에서 밑면에 수선을 내놓고 그 점과 요걸 연결한 요 각이잖아. 이 각을 구하라니까 얘는 10인 거 되고 뭐만 알면 요 OAH의 길이만 알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자, AH 길이 어떻게 구해? 에이치 길이를 구하거나 OH의 길이를 구하면 돼. 이 길이 왜 구하냐? 외심이란 걸 이용해서 뭘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일단은 됐지? 이제 우리는 AH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AH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이 A고, B고, C고, 이렇게 되고, 이 길이가 AB, OO. 이게 6이에요. 그럼 이걸 외심 구해야 되니까, 수선 내려오면 이등변이니까, 이 직각 이등변 이 점이 H라고 어떻게 구하나?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요 OH 길이 구하는 거잖아. 요 길이 AH 길이 구하니까 얘를 X라 두면 이 길이는 X.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요 점은 요 길이는. 여기가 M이라 하면 AM의 길이가 얼마? 4?
4 맞지? 5, 9, 3이니까 4. 이 길이는 4 빼기 x. 이 길이가 3. x 4 빼기 x.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얼마? x제곱은 3제곱 더하기 4 빼기 x. 9 더하기 16 빼기 8x 더하기 x. 날라가요. x는 8분의 됐나? 따라서 호사인 세타는 어느 길이? OA 길이 분의 AH 길이. OA가 10분의 8분의 25. 80분의 25. 5, 25, 5, 1은 5, 5, 6, 2, 30, 16분의 5. 어렵대. 공간 느낌이 안 들면 참. 1번을 이용하여 2번을 푼다는 거. 항상, 안 그러면 이걸 따로 내지 1, 2로 두지 않는다. 2번 풀이 힘들이? 니 외심인 걸 이용해라. 그럼 수선 내라라.